확인 드렸었답니다. 소금을 살짝 뿌릴게요. 떡발을 소금에 살짝 절여서 헹궈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양념에다가 묻혀봅니다. 쪽파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을 비롯해서 각종 및 양념으로 널리 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전, 파김치, 파강에 지금 파김치 하려고 합니다. 영양 성분은 철분, 비타민 A, C, 독특한 향기감, 파마늘의 독특한 향기가 살균력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억제하고 각종 암과 뇌혈관 질환, 성인병을 예방하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었어요. 감기, 각종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것. 면역력을 키워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면역력이 있어야 암에 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양념에다가 조금 양념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고춧가루 한 국자 넣고 거기에다가 젓갈도요. 이거는 멸치 액젓입니다. 이렇게 넣어서 무치면 끝나는 거죠. 가을 쪽파입니다. 봄에 한번 나고 밥에 준 다음에 또 가을 되기 전에 심어서 또 가을에 먹는 거죠. 그러면 설성을 무칩니다. 풍미가 날 수 있으니까요. 자, 수육하고 먹으면 끝내주겠죠. 깨소금 올리고 그러면 다 했습니다. 소금 설설 뿌려주고요. 잘 씁니다. 쪽파김치, 파김치입니다. 멸치 무침입니다. 멸치 무침합니다. 하나의 대표고요. 술안주나 멸치는 남녀노소에게 칼슘을 제공하는 칼슘의 제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린이 성장과 발육에도 관여하고 갱년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태아의 배 형성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멸치는 칼슘 공돈이라는 거죠. 풍화 음식으로서는 풋고추는 멸치에 들어있지 않는 비타민C를 많이 있기 때문에 섬유질, 철분, 비타민A를 보충해 줍니다. 멸치와 볶아 먹으면 풍화 음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멸치하고 풋고추하고 잔멸치, 풋고추, 볶음 이런 요리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멸치와 풋고추는 궁합 음식입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후라이팬에다가 볶아줌으로써 비린맛을 잡아주는 거죠. 밥반찬에도 좋지만 도시락 반찬에도 좋죠. 머리 내장을 다 뺐습니다. 피가 날 때 제가 머리 내장을 빼두었습니다. 멸치 무침입니다. 고추는 어서 썰어주세요. 청고추입니다. 청고추 2개, 통고추 2개 어서 썰어줍니다. 하늘도 다져줍니다. 고추장 3개, 마늘 1개 됩니다. 고추장 3개, 마늘 1개, 고춧가루 1개, 소금 1개, 물엿 2개, 청주 2개, 맛술 해도 되죠. 섞어주세요. 멸치를 이렇게 체에다가 체에 내려주세요. 체에다 넣어서 그러면 밑에 부스러기가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묻혀주면 되죠. 홍청고추 넣은 거, 홍청 제철에 다 넣어주고 양념에 무침하기만 하면 됩니다. 맛있어 보여요. 소금을 뿌렸지만 이게 썬 솔솔.
치킨 무침입니다. 깻잎 김치합니다. 식자위의 맹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은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으로 여름철 입맛을 돋워줍니다. 쌈채소나 깻잎잼이나 깻잎장아찌 등 다양한 밑반찬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 거죠. 그래서 호농은 시금치보다 2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비늘 예방 및 성장 발달에 효과적인 거죠. 깻잎에는 칼슘, 무기질, 비타민이 풍부해서 소고기의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을 생불로 하지 않고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찜통에서 씻어갈게요. 그리고 양념은 배 한 개, 배 반 개, 양파 한 개, 청고추, 홍고추 둘레 6~7개를 갈아서 합니다. 깻잎을요, 꼬투리 묶어져 있는 거를 벗기지 말고 일단은 요 줄기 여부를 잘라주세요. 흐트러서 씻으면 힘드니까 씻을 때 묶음을 떼시면 되는 거죠. 고무줄을 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을 줘서 씻어내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 틀어놨고 앞뒤로 그러는 수돗물에서 씻으면 됐죠. 근데 깻잎 김치가 하나하나 씻는 게 귀찮아서 우리가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씻었습니다. 물을 올렸습니다. 찜통에다가 물을 넣고 불을 켰습니다. 여기에다가 마늘 넣고 단맛은 배로 낼 겁니다. 고추는 조금 좀 묵직하게 갑니다. 참치 액젓 반 컵, 진간장은 한 50 정도 할게요. 깨소금 2개, 고춧가루 2개, 절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 됩니다. 좀 달다 싶으면 액젓을 2개 더 넣고요. 끓을 때 넣어서 10분 정도 쪘습니다. 이렇게 이제 깻잎에다가 묻혀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죠. 맛을 봐야 되겠죠. 맛있어요. 됐습니다. 고추장아찌 만듭니다. 딱 손으로 먹기 좋을 크기만 딱 잡는 크기만 하고 위에 꼬리를 잘라주세요. 뭐 딱 1cm 하시면 되겠네요. 마트 고추 한 팩입니다. 구멍을 해줍니다. 빛이 푸르고 완전히 익지 않는 상태의 고추로 날 것으로 된장찌개 찍어 먹는 생식용이나 찌개의 양념, 장아찌, 북악동리에 이용됩니다. 북고추는요. 그래서 완전히 성숙하지 않는 상태의 고추를 청고추라고 하고 북고추가 익으면 홍고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고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날로 먹거나 뭐 샐러드에도 먹는 거죠. 그래서 북고추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요. 비타민A 등 각종 미네랄 영양소가 많아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북고추 장아찌나 북고추 된장 무침 여러 가지 종류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많습니다.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풋고추에 들어있는 매운맛의 성질 캡사이신이 입맛을 살리기도 하고
소금 한 개, 식초 한 개에다가 담가둘게요. 물기를 빼주세요. 물기를 빼주었습니다. 고추장아찌 양념 만듭니다. 간장 한 컵, 물은 두 컵입니다. 식초는 간장의 반이니까 한 컵 하시면 되죠. 덜 달게 먹고 싶다면 설탕은 반 컵 정도 하셔도 됩니다. 반 컵입니다. 끓이시면 돼요. 그리고 표고버섯 말린 거요. 다시마 넣어서 빨리빨리 끓이세요. 다시마의 맛난 맛과 글루타민산이죠. 표고버섯의 맛난 맛이 합쳐져서 되는 거죠. 빨리빨리 끓여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빈틈 없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끓여지면 다 된 겁니다. 거품을 건져내고요. 공간이 없이 다 끓여지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한김을 식혀서 고추에 부으면 되죠. 한김이 나가는 장아찌를 구울게요. 물통을 하나 올려서 이렇게 꽉 눌려둘게요. 장아찌 다 만들었습니다. 고추 장아찌 만드는 거를 양념에 묻힙니다. 고춧가루 3개, 통깨 2개, 참치 1개, 매실 액기스 2개, 청주 2개, 물엿 2개, 매실청 1개, 간을 보고 설탕을 넣습니다. 고춧가루 색깔이 정도면 큰술 더 넣으세요. 됐습니다. 고추 장아찌를 건져서 가진 양념에 묻혔습니다.